함께해서 며칠 뒤에 다시 스튜디오에 돌아왔을 때 뭔 냄새지? 아 맞다, 최근에 우유품께서 썩은 냄새 하고 되게 만들어 봤는데 특집입니다. 자, 오랜만에 우리 웃기 대결입니다. 와~ 저희가 이제 각자 보면서 멤버들을 서로 웃길 영상을 하나씩 준비해서 저 폴더 안에 3개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. 그리고 저희는 서로가 뭘 만들었는지 힌트조차 없어요. 몰라요. 그리고 상대방의 영상을 입에 우유를 머금고 보면서 웃음을 참는 겁니다. 조금이라도 웃으면 우리가 하고 나가게 되겠습니다. 아, 웃지 말라고 하면 더 웃기거든요. 심지어 우유를 머금고 있으면 너무 웃겨. 근데 저희가 또 그냥 5천만 하면 되는 거 없잖아요. 벌칙맨이 있습니다. 오늘의 벌칙맨 누구냐? 체인소맨에 나오진 않지만 나올 법한 악마. 우리가 오늘 벌벌 떨게 만들어줄 몽둥이의 악마다. 자, 빠따의 악마입니다. 오늘 웃음 잘 참아야겠다. 자, 그래서 이제 순서를 정해야 돼. 순서. 공식 순서 있단 거 하지 말고 가위바위보로 결정하죠. 안 되면 진거 가위바위보. 아싸! 가위바위보. 나는 두 번째로 하겠습니다. 아, 제가 마지막입니다. 그러면 제가 오랜만이네요. 제가 첫 번째로. 오랜만이라 김동현 첫 번째라고 처음 같은데요. 게스트 대첩도 맨날 마지막에 하고 주인공이 되려고 해. 그래, 이제 네가 먼저 해 줘. 그래, 너 포문 좀 터봐. 제가 그러면 먼저 터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김동현 씨 영상 준비해 주시고 저희는 네. 이제 우유를 한번 입에 머금어 보겠습니다. 우유가 이제 이걸 입에 머금으면 절대 못 웃기 때문에. 자, 그러면 우유를 입에 먹으면 순간 뱉으면 그거예요. 벌칙 대상자 되는 거예요. 네. 야, 우유 냄새가 왜 웃기지? 벌칙 말라고 하면 뽀송한 게 왜 웃겨? 아, 잠깐만. 마시면 안 돼요. 해주시면 안 돼요. 자, 여기 앉아주시고요. 폴더 제목은 돌아온 김감독 리턴즈 커밍 백. 자, 이겁니다. 전 두 개를 준비했는데 첫 번째 거부터 우주의 신비를 알아낸 건 역시나 김감독이었다네. 첫 번째 거부터. 야, 이거 일부러 가까이 있는데 멀리 해야겠다. 야, 이거 다 묻어버렸다. 내가 아니, 오프닝 때 말했던 우유 썩은 내 현실 되겠는데? 아, 자, 다 닦았고. 나 그게 존나 웃겼어. 이현석을 이현성 해놨. 행성 이름처럼 해놓은 게 너무 웃겼어. 너 저거 배 키웠지, 씨. 아니 무슨 지구보다 더 크게 돼 있어 배가. 위에 그 숫자가 너무 말도 안 되게 많아서 너무 웃겼는데 참았는데 제 거에 터져버렸어요. 강민석 씨는 0.79571cm. 아, 근데 아직 하나 더 남았고요. 이제는 뭐 확정이시니까 그러니까 마음 편히 보세요. 마음 편히. 두 번째 영상 제목은 글로벌 잉글리시는 역시나 김 감독이었다네. 영상 갑니다. 안녕하세요. 하루 5분 영어 회화입니다. 오늘도 5분만 딱 집중해서 파이팅 해볼까요? 첫 번째 문장입니다. 점심을 먹었나요? 점심을 먹었나요? 자, 따라해볼까요? 점심을 먹었나요? 와, 잘하셨어요. 이모찌. 따라해볼까요? 이모찌. 잘하셨어요. 오늘 문장들 잊지 말고 꼭 써보시길 바랄게요. 마음에 들었나요? 마지막에 또 나왔네.
아니 뭘 가르치는 프로그램이야? 한국으로 유학 온 외국인처럼 말하기인가요? 아 깜짝 놀랐어요. 실제 아나운서 분이신가요? 네 실제로 스포티비 아나운서님을 제가 대박. 자 이렇게 해서 저의 두 번 공격 다 끝났고 아 다 웃으셨죠? 두 번 다? 아 예. 야, 이 몽둥이가 개그전용 안 아픈 몽둥인데도 엄청 위협적이야. 자 그러면 빠따 양마 씨 먼저 죽여주시죠. 아 다음 곡은 제 차례입니다. 여기 무릎 꿇어주시고요. 아 좀 해보겠습니다. 자, 제 영상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유를 입에 너무 오래 머금고 있으면 치즈가 될 수도 있습니다. 그냥 뿜어주세요. 깡민석의 공기야. 시작합니다. 아 다행이다. 아 두 명 다 웃었다. 아직도 화장실에서 우유 썩은 데가 지금. 와. 정말 벌칙맨. 누구 먼저 맞으실래요? 저부터 맞을게요. 아, 겸허하게 선물 받아드리겠다. 나 안 아픈 거잖아 원래 몽둥이. 다음 희생자. 아, 좋습니다. 저랑 김동현 씨가 안고 마지막 이현석 씨의 공격. 진짜 웃음 참습니다 이제. 이제는 많이 웃어서 참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. 그래도 웃어야지. 영상이 몇 개예요? 두 개였는데 하나로 합쳤어요. 아 2차 공격이 있으니까 조심해야겠고. 야 이거 물어보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. 자 앉아주세요. 자 일단 저의 영상 제목은 피고왕 통키 그리고 피고왕 통통키였는 상태. 그는 보통 제 피그마맨의 음성. 이 영상은 거짓말이야! 자 그럼 제가 준비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여보세요?
팔찌도 웃고 있네. 지금 혈관 쪽이 아주 심각하세요. 햄버거, 치킨, 피자 이런 거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. 아셨죠? 콜라, 주스 이런 단 것도 드시면 안 됩니다. 아셨죠? 아니 와. 카메라 줌이 어디까지 간 거야? 양자색까지 간 거야. 존나 잘 먹네. 왜 그거? 아 눈물 나게 웃었다. 밥을 씻었는데 그 두 번째에서 의사 클로즈업을 왜 한 거야? 그때 난 너무 웃겨가지고 심각한 상황이라서 줌을 한번 해봤어요. 피어싱한 게 너무 도전하게 웃어. 그럼 셋 다 웃었네. 오랜만에 무유분기라 그런 거 다 열심히 준비했네. 아, 무유분기를 많이 해보니까 어떻게 공격하면 될지를 알아서 변칙까지 다 준비를 해놔서 아, 끝까지 안 했을까봐 마지막 그냥 꽉 먹으면서 귀신까지 했어. 보험까지 해서 보험까지. 야 그렇다면 몽둥이맨 둘 다 그냥 연속으로 때려. 우리 싸잡아서 싸잡아서 때려주세요. 야 혈관 터지겠다.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영상 봤고요. 다음에 화면 좋으면 또 내가 준비한 영상으로 상대방 우유품기하게 1.5탄으로 5탄이라고 죽어도 안 그러네. 열과 5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.